it's an eye for eye. And the dead of n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번트입니다. 제 YT. 자, 오랜만에 마세라티 기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일반 기블리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V6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변경이 되면서 출력을 좀 낮췄죠. 예. 그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솔린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만큼 연비가 더 좋아졌어요. 앞에 라이트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좀 동일하게 좀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웅장한 그릴, 이 그릴 같은 경우도 좀 작업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확실히 6기통과 4기통 차이가 이 소리가, 엔진은, 예, 지금 들리시나요? 약간 딸딸딸딸딸 예, 경운기는 아닌데, 예, 여하튼 예. 그리고 이제 본넷 라인, 뭐 일반적인 라인은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휀다 부분에 이제 덕트, 마세라티 기블리만의 충분한 매력이죠. 이 매력 포인트가 이제 색깔이 좀 변경이 됐어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약간 색깔을 이제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네, 이렇게 루소, 네, 그란 루소 이렇게 엠블럼 로고가 싹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라든가 이제 모든 거는 다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측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 카메라 하나에 한 번에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문짝이라든가 이제 프레임 스토어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세라티 엠블럼 자체가 이렇게 또 네, 윤곽을 좀 줘가지고 이 파란색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가 진짜 리어가 중요합니다. 이 리어가 테일 램프가 굉장히 이쁘게 변경이 됐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 약간 살짝 뭐랄까요, 테슬라 모델 3 같은 느낌 타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 차가 아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예, 변경이 됐고, 예, 마세라티 고유의 엠블럼 로고는 이제 그대로 가죠. 네, 그 다음에 뒤에는 기블리.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냐 아니면 6기통 가솔린 모델이냐 그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휀다의 덕트 이제 색깔이라든가 뒤에 리어 휀다 쪽에 이제 로고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좀 보시면 이 페라리의 감성, 네, 마세라티 기블리의 감성, 제일 좀 칭찬해줄 만한 거는 이제 트렁크, 이 넓은 공간. 네, 이 좌우측 폭은 좀 좁습니다. 좌우측 폭은 좁지만 이 깊이가 굉장히 길죠. 예, 네, 깊이가 굉장히 깁니다. 자, 그리고 이 머플러, 이 머플러도 이제 듀얼 머플러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고요. 어디 하나가 뭐 막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배기의 갬성. 네, 배기의 갬성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 막 기블리 맞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관 디자인은 기블리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심장 부분은 기블리가 아닌 듯한 느낌. 네, 그런 듯한 느낌이죠.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실내에 와 있습니다. 아, 마세라티가 기블리가 참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기판 형식은 그대로 아날로그 방식을 좀 자랑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디스플레이만 네, LCD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핸들은 디자인은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삼지창. 네, 이 로고 때문에 사는 거죠, 이 차는. 네, 맞아요. 이 센터페시아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콤플트해졌어요. 굉장히 좀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돼 있고, 이쪽에 이제 공조기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기어봉 좀 길어졌어요. 네, 디자인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네, 기어봉 자체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전에도 좀 길긴 길었는데 얘는 좀 더 길어진 듯한 느낌. 이게 약간 조작하기가, 이 앞에 누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네, D 모드, 네, P 모드 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수동 모드, 그리고 피에 딱 두면 이렇게 돌아오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 이건 좋네. 이렇게 차세대 장치, 네, 오토 스탑,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전자 파킹, 네, 조거 다이얼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음량, 네, 밑에는 네, 메뉴 바꾸는 거, 위에는 음량 이런 식으로. 컵홀더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키는 또 기존과 똑같아요. 네, 동일합니다. 키는 또 이제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 요것만 이렇게 수납함, 네, 수납함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 형식 자체가 오 굉장히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차량도 이렇게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죠. 예, 좀 디스플레이를 만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요. 리어 선세이드는 이제 뒤에 리어 커튼, 네, 그리고 화면 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앱을 한번 보시면은 오,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능이. 예, 이런 식으로 차량을 모든 걸 다 전부 다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옵션들을 네, 변경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운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은 이제 하만카도 들어갑니다. 네, 하만카도 자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라티가 이제 중간에 이제 시계. 네, 이건 굉장히 좀 이거는 좀 본받을만 해요.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가죽인데 예,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선루프. 이렇게 선루프가 쫙 열리고요. 예. 네. 또 여기서 닫으면 네, 이런 식으로 닫히는. 네. 근데 이게 마스라티 기블리 항상 선루프를 움직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부셔질 것 같은 듯한 느낌. 소리가 예, 네, 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아, 2열 공간에 와 있습니다. 2열 공간 진짜 좁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 1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하게 네, 편하게 좀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이 뒷좌석 공간이 와, 이 뒷좌석 공간이 진짜 좁아요. 네, 제가 지금 90도로 앉아 있거든요. 지금 딱 이렇게 90도로 앉아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예. 네. 아 이거 2열 레그룸 좀 넓혀줬으면 어땠을까. 네, 아쉬움이 좀 들고요. 이를 이렇게 좀 쩍벌을 해야 그나마 좀 앉을 수 있는 앞좌석을 만약에 좀 쭉 더 1열을 또 앞으로 가게 되면은 앞좌석 탄 또 사람이 약간 좀 더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넓이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스라티 로고, 네, 헤드레스트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중간은 약간 이게 천 같은 건데 가죽은 아니에요. 네, 중간은 약간 천 같은. 네, 이 가죽은 참 좋은데 이 중간에 이게 천이네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2열에 보시면 이제 열선, 네, 이런 식으로 소네이드 열고 닫고 이거는 네, 앞좌석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요런 광경이 나옵니다. 대형 세단인데 예, 네,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이 5시리즈보다 작으면은 3시리즈 넓이 공간만큼 나오는 아 이거 좀 아쉽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시즌까지 끝마쳤습니다. 일단은 1억 2천만 원에 이 차를 돈 주고 사느냐 안 사느냐 뭐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겠죠. 예, 뭐 제동을 태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1억 2천만 원에 솔직히 살 차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은데 이 마스라티를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지만 연비를 또 감안하시면서 좀 연비가 좋은 차를 좀 좋은 마스라티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라티 기블리 디젤 모델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은 단종이죠.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차값이 조금만 더 쌌으면 1억 미만으로 조금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